안녕하세요. 송소진입니다. 여러분, 굿노트에 스티커 툴이 추가가 되었어요. 5.7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하세요. 먼저 업데이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굿노트를 검색해 주세요. 업데이트라고 적혀 있지 않고 열기라고 적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업데이트 버튼이 보여요. 업데이트를 한 후에 굿노트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올가미 툴과 사진 툴 사이에 별 모양의 새로운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엘리먼트 툴인데요. 여기에 기본 스티커가 들어있고 또 내 마음대로 스티커를 만들어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스티커 툴이라고 부를게요. 스티커 툴 활용 팁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 스티커 활용이에요. 스티커 툴을 선택한 뒤 아이콘 또는 빈 공간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 창이 떠요. 아래쪽을 보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섯 개 테마의 스티커가 있는데 모두 활용도가 높아 보였어요. 첫 번째에는 메모지와 인덱스들이 있는데 디자인과 컬러가 무난해서 어떤 속지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스티커는 각종 도형들이에요. 이 스티커는 반투명이어서 이렇게 글자 위에 배치를 할 수 있어 좋아요. 다음은 학교 관련 스티커들인데요. 크게 확대를 해도 그림이 깨지지 않고 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올가미 툴로 그림 분리가 가능하고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은 스탬프 스티커인데 텍스트 부분은 내용과 색상, 폰트 모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한글도 당연히 가능해요. 마지막 스티커는 다이어리에 활용하기 좋은 스티커들이에요. 이 스티커도 올가미 툴로 분리가 가능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스티커 툴에서 오른쪽 위를 보면 가운데 선이 그어진 네모 상자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스플릿 뷰로 바뀌어서 스티커들을 더 크고 편하게 보면서 고를 수 있어요. 원하는 스티커를 골라 꾹 눌러서 속지가 있는 화면으로 드래그를 하면 스티커가 옮겨져요. 각 창의 크기는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면 돼요. 상단에 X 표시를 누르면 스플릿 뷰를 끌 수 있어요. 아래 메뉴 중 제일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 수 있어요. 사진 추가를 누르면 사진 중에서 스티커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다음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파일에서 스티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스티커를 추가한 후 제목을 적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컬렉션이 생겨요. 기존에는 스티커를 불러와서 사용할 때마다 스티커를 잘라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잘라내기를 한 후에 그래픽 추가를 누르면 이 스티커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컬렉션에 저장을 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림 하나만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스티커들을 정말 편리하게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다이어리를 작성할 때 반복적인 일정들은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걸 그래픽 추가를 통해 스티커로 만들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도 내용과 색상, 폰트, 사이즈 등의 변경이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 필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나 그림들을 스티커로 저장해 놓고 쓰면 정말 좋겠죠. 또 굿노트에는 텍스트 스타일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 불편했었는데요. 이 텍스트 스타일도 스티커로 만들어 저장을 해놓으면 앞으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 컬렉션을 편집하거나 삭제하고 싶으면 제목을 누르면 돼요. 쓰지 않는 스티커는 X 표시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고 제목 수정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위치도 옮겨줄 수 있어요. 상단에 점 3개 아이콘을 누르면 이 스티커를 공유하거나 컬렉션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굿노트 5.7 버전의 스티커 툴을 알아봤는데요. 이 툴은 스티커 사용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서식과 텍스트까지 저장해놓고 불러와 활용할 수 있어서 필기와 다이어리 정리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